두 당시 예비의 최대 공연 소치 소음교수를 각각 이렇게 나타낸댔죠.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기억은 자 여기 하기 전에 참 이거 두 개가 됐죠. A는 AG, B는 BJ라고요. 그리고 AB는 서로서 자 기억에 그럼 G 있고 그 다음에 L이라는 자리죠. 그럼 L이란 말은 그죠? AB의 뭐죠? 최소 공개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최소 공개수는 L은 A, B, G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B는 B, G가 되고 자,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등부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뭡니까? 최대 공개수를 구해야 되죠. 그죠? 최대 공개수는 그러면은 BG죠. BG. 자, 이거는 B가 됩니다. 됩니다. 이거. 이응합시다. L 해놓고, G, AB의 최대 공약수, G가 되죠. 그죠? G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B, G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L, 그죠? L은 다수가 되잖아요. B, G, 다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B가 됩니다. 그죠? 됩니다. 그죠? D가 G, A 플러스 B죠. A, G 더하기 BG 하고 A, G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을 그냥 구하려 하면은 한번 대줍시다. 이건 참. A 플러스 B, D고 A, G잖아요. 그죠? 자, A 플러스 B하고 A는 서로 소죠. 서로 소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 공약수 그랬죠, 그죠? G가 되죠? G가 됩니다. 우변을 보게 되면은 G, A, B, AB의 최대 공약수는 G가 되죠, 그죠? 같죠? D것도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두 당식 AB의 최대 공약수가 G일 때 이렇게 G로 나타낸다. 즉 A를 AG, B를 BG라 둡시다. 그러면 A, B는 서로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해놨죠? 두 다항식이죠. 서로서이면 그냥 대괄호 AB를 나타내면 그냥 1로 나타낼 때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을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A 돼 있고 자, 대괄호 AB, G죠 이거? G입니다. 최대 공약수. 여기도 G분의 B고. 자, 이래 되면은, 요 A는 AG죠. G 되고, B는 BG 되고, G잖아요. 그죠? 는. 되니까, A하고 B. 자, 서로 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1이 되죠. 아, 요렇게 하는 뜻이죠. 그죠? 이 맞습니다. 니은. 니은을 보게 되면은, A. 미리 이제 적을 수 있겠죠. AG고, 그 다음에 AA 플러스 B, A 같은 AG고,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의 G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G, 이건 A 마이너스 B죠. AG, A 마이너스 B, 그럼 A 마이너스 B, G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하게 되면은 미리 없애면 안 되지. 저 계산해야죠. 계산 안 했잖아요, 우리 그죠? 자, AG고 밑에 최대 공약수 G가 되죠. 자, A와 A 플러스 B는 서로 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BG, 여기도 A 마이너스 B 서로 수잖아요, 그죠? 여기도 G가 되네, 최대 공약수. 자, 이렇게 돼야지. 자, AB 또 서로 수잖아요, 그죠? 그럼 1 되네, 그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A 제곱이죠. A 제곱이면 A 제곱, G 제곱. 그다음 두개 곱한 거죠. 요거. 그러면 A, B, G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AB. 요거 최대 공약수는 그냥 G가 되잖아요. 그죠? G가 되고. 는. A 제곱, G 제곱. 자, 이때는 그죠. 최대 공약수가 A 되고 G 제곱도 되잖아요. 그죠? 1T나고 G가 되네. 그래서 이거는 A, G가 되죠. A지가 됐다면 이건 뭐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식 AB에 대하여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GAB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GAB는 1이란 말은, 자, 최대 공약수가 1이라면 1이 딱 튀는 말은 AB가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서란 말이죠. 서로서란 말이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A 플러스 B하고 A도 이것도 A도 서로서겠죠? 서로서 됩니다. 그럼 1 맞죠, 그죠? 자, 이또 서로서란 말이죠, 그죠? 서로서니까, 자, 이건 안 그렇죠, 그죠? AB가 서로서란 말이지만은, 요거 G, 최대 공약수는 X가 나옵니다, 이거. X로 튀는 1. 1이 아니죠, 그죠? X.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A하고 A 플러스 B.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최대 공약수니까 지금 서로서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달리게 됩니다. A는 AG라 두고 B를 BJ라 두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A, B 같은 경우는 서로서란 두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G하고 A는 AG잖아요. 그죠? 그다음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의 G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되는데, 뭐라고, 이거 A하고 A 플러스 B는 서로서잖아요, 이거. 서로서니까,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G가 되죠. 그 다음 요거, GAB. 이거 G가 되잖아요, 그죠? 같죠? 같습니다. 띠긋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띠긋이 옳습니다. 두 다항식. px, gx의 곱은 이렇게 되고 최대 공약수는 x-1이다 했죠, 그죠? 그러면 px를 a x-1로 두고 그 다음에 gx를 b x-1로 둡시다. 자, a, b는 서로서 놔두고 곱이랬죠, 그죠? 곱은 이랬잖아요. 곱이면은 그러면은 a, b, x-1의 제곱이 되고 이것이 x 3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지금 x-1 제곱이고 이거 지금 세제곱이죠. 그 최고차항의 계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AB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K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둬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요거는 X 플러스 K 그리고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자, 이걸 정결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K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거 먼저 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는 x 3제곱 그럼 요거는 k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이제 x를 이거 묶으면은 1 마이너스 2k x 플러스 k 이게 되죠. 그래놓고 이거랑 같은 되잖아요, 그죠? 이거랑 자, 이제 비교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x 세제곱은 됐고 그 다음에 제곱 a는 요 k 마이너스 2그 다음에 b는 1 마이너스 2k b 그 다음에 3은 k죠, 그죠? k는 3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입하면 a는 1. 그 다음에 이 대입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는 b가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은 a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6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최대공약수를 우리 대문자 g로 둡시다. 최대 공약수 1차 다항식이네요, 그죠? 두 다항식의 곱이 이런 것이죠. 그럼 f(x) 같은 경우는 a g라 두고 그 다음에 g
X를 BJ라 두고, 그 다음에 A, B는 이제 서로서 두게 되면은, 고, B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고, B면은 F, X, GX는 A, B, G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요거 곱이 적은데, 적을 갖다가 인수분해 좀 해봅시다. 조리제법 써야 되죠? 1 하면 되겠네.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x-1, 그 다음에 x-2의 제곱이 되죠? 자, g 제곱에 해당되는 거 요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g는 x-2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은 한 당식은 한 당식, 두 당식, 일단은 x-2를 참 가지고 있고, 하나가 x-2면 하나는 x-1, 이렇게 두 당식 될 수밖에 없네, 지금. 그죠? 요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일단 먼저 g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죠? 자, 요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곱이 완성되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fx 더하기 더 gx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네요. x-2 더하기 x-2, x-1 될까? 그러면 x-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됩니다. 두 2차 당식, 2차 당식입니다. AB의 최대공약수 G, 최소공약수 L일 때, A는 AG라 두고, 그죠? B는 BG라 두고, AB는 서로서 두게 되면은, 자, LG죠? L은 어떻게 됩니까? A, B, G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G는, G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 B, G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쭉 보이죠, 요거? 요거를, 인수분해 합시다.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은 1, 4, 마이너스 1, 1 되겠네.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되나? 1 또 되네. 4, 4, 0, 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 되죠.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4까지 딱 되죠, 이거죠. 자, 요거를 인수분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오죠? g 제곱, 이 되죠. 그래서 g는 나왔습니다. g는 x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갖고 와갖고, 가지고 와서, g를 우측에 곱하게 되면 a는 x 플러스 1, g가 되고, 그죠? 그럼 x 플러스 1, g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a는. 2차 완성됐죠.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을 일단 갖고 있고, x 플러스 4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1수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는 요거 먼저 전개합시다.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자, 이거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두 2차 당식 합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최소공배수가 이렇게 되어있다. 두 2차 당식을 a하고 b라 합시다. 그럼 a는 ag가 될 거고, b는 bg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ab는 서로소입니다. 최대공약수를 g라 하고, 두 당식의 최대공약수 g. 자, 그러면 두 2차 당식 합 a 더하기 b
A 플러스 B, G가 되죠. 최소 공배수, 이거 우리 L이라 했을 때, L은 A, B, G가 되죠. 그죠? 자, 일단 A 더하기 B 요거 갖고 왔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니까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g가 어느 건지 알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요것도 또 갖고 봅시다. 1, 0, 마이너스 7, 6 이렇게 되면은 1, 1은 1,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0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인수분해 요리 됩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은 g가 분명히 있죠. a, b, g니까 여기도 g가 있을 거고, 그죠? 이게 되겠네. 이게 g가 되겠네, 그죠? 이게 g입니다. g는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끝나네. 이게 답입니다. 두 2차 당식 f(x), g(x) 합이 주어져 있죠. 일단 이건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1, 2, 1,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일단 f(x)를 ag라 두고 gx를 bg라 두고요. 자, a, b는 이제 서로서 되고, 그 다음에 g는 최대 공약수 두께요. 그러면은 합이라 했잖아요, 그죠? 합은 fx 더하기 gx는 a 플러스 b 되고 g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최소 공배수를 L로 둘게요. L로 두게 되면은, 자, 이거를 1, 마이너스 4, 1, 6. 자, 이러면은, 1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2. 1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되죠.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여기에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g를 한번 찾아봅시다. 합한 거 g가 있는 거, 요거네. x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이게 보이죠, g가. 그래서 g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f1, g1의 값을 구해냈잖아요. 일단 뭐, 관계없이, 그죠? 1을 집어넣는 거니까, 하나는 x 플러스 1하고, 같이 적어놓고 난 다음에, 2차 당식 하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죠? 한쪽은 L은 왜냐면은 A, B, G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쪽은 x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예상이 가죠. 그래서 1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어느 쪽인지 fx, gx 번갈아서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되죠? 4, 2, 8. 8이 됩니다. 두 2차 당식 AB. a 플러스 b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되죠. 자, a는 ag라 두고 b는 bg라 둡시다. 물론 이 a, b는 서로수입니다. 그리고 g는 최대 공약수. 두게 되면은 합이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g가 되죠. a 플러스 b는 1이 되고, 자, 이거 인수분해 1, 2, 1,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L은 그러면 이거는 A, B, G가 되죠. 자, 저거 L 먼저 L도 인수분해 합시다. A, B, G가 되고, 그러면은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고, 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 G에 해당되는 거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수 있죠, 그죠? 그럼 G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2차 당식이니까 A는 X 마이너스 1 해놓고 B도
x-1 해놓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 되겠죠. 그냥 x 한쪽을 x라 해주면 한쪽은 이렇게 갖다 붙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다항식의 곱 ab, ab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ab를 곱하게 되면은 x-1의 제곱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되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1번이네, 그죠? x-1 되고 x 플러스 1 되고 x-1이죠. x 플러스 1, x-1 다 되고, 그죠? 자, 1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두 다항식의 최대공약수가 x 플러스 k일 때, 자, 최대공약수 g를 x 플러스 k로 합시다. k 값은 이렇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죠? 그럼 더하거나 빼야 돼. 그럼 빼봅시다. 빼게 되면은,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 빼기 x3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자, 우리 이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a는 ag가 있고, BG가 있는데, 요거 A, B 서로 쏩니다. 자, 이거 빼더라도, A 빼기 B를 하더라도, A 빼기 B, G가 있어서, G가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러니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AX죠? 그럼 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A가 0일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A가 0이 되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있죠, 요거. X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 것도 X 세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최대공약수가 이거 X 플러스 K잖아요, 그죠? 모순 발생하죠, 그죠? 그죠? 모순이죠? 이때 최대공약수가 이게 자체가 G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거. 그죠? 안 되죠? 그래서 1번, A는 0인 경우는 안 됩니다. 모순 발생하고. 자, 두 번째. 지금 X는 X 또는 X-1이겠죠? 이게 이제 G죠? G인데, 이 뭐라 그랬죠? K가 0이 아니랬죠? 그죠? 그럼 요거는 또안 되죠? 그래서 G는 X-1이 됩니다. 그래서 X-1은 X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서로소가 아닌 두 다항식 그러면은 최대공약수인 g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g가 있단 말이니까 f(x)는 뭐 ag라 두고 gx는 bg 모든 게 있고 그 다음에 a, b는 서로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곱하게 되니까 f(x) 곱하기 gx를 하게 되면은 a, b, g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서, 그죠? g 제곱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죠. x-2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g가 x-2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소가 두 다항식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게 있죠? 자, x-2까지는 우리가 찾아냈어. 자, 그러다 보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x-1. x 플러스 3인 경우가 있고 또이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지금 몇 차인지 말 안 했잖아요. 그 단지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x-2 x-2인데 여기에 그냥 x-1 x 플러스 3 한쪽이 다 되는 경우죠. 이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뭐 이래놨죠? f-1은 12가 되는 거 이래놨죠, 그죠? 자, 그 어느 쪽이 마이너스 1일 거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하게 되면은 1번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6 되죠? 안 되죠, 그죠? 요 2번에 해봅시다. 2번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6 되고 요것도 안 되죠. 아, 그럼 요거는 안 되는 거네, 그죠? 자, 요될 가능성이 요거 하나 있네, 그죠? 요거를 4번, 요거 3번은 당연히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4번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죠? 6, 2, 12, 됩니다. 12. 자, 이 경우네, 그러면. 이 경우. 이 경우에 뭐라고? 이게
F, X가 되네. 그럼 자동적으로 이거는 G, X가 됩니다. 그죠? G3의 경우는 그러면은 G3은 1이 됩니다. 두 다항식이 서로소가 아닐 때, 서로소가 아닐 때 말은 제동역수 G가 있다는 말이죠. 존재. 그죠? 그러면은 요거 보면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되네. 1, 마이너스 4, 1, 6. 그리고 1은 2, 마이너스 2 하면 어떻게 되지? 1 하면은 안 되겠고, 마이너스 1 하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되겠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0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저희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g가 x 플러스 1이 일 수가 있잖아요. x 플러스 1일 경우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 2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0보다 적으니까 이건 된다. 그죠? 자, 두 번째, x 마이너스 2일 경우, x 마이너스 2가 g일 경우, 자, g를 합시다. g. 자, 그러면 x는 2를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로 돼야 되죠. 4a는 10, a는 2분의 5.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건 부족하죠. 자, 세 번째, g가 x 마이너스 3일 경우. 그럼 x는 3을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6a, 플러스 2는 0. A는 29, A는 6분의 29. 자, 부적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답은 이거죠. A 값을 물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항식 나누는 나머지 px다. 자, 이거 이 뜻이죠. fx를 gx 나눴을 때 몫을 qx라면 나머지를 px라 합시다. 자, gx와 px의 최대공약수, 동시에 이거 뭐 x-1이 있단 소리죠. x-1이 있으면은, x만이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했죠.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이거? f1을 하게 되면은 0이 되네. 그죠? 그럼 f1을 넣읍시다. 넣게 되면은, f1은 여기에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gx 이것도 당연히 g1은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로 돼야 되죠. b는 0로 된다. 두개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다항식 2차의 최대공약수를 갖도록, 자, 지루합시다. 정수 k의 각각 그때 최대공약수를 구하여라. 자, 첨그 1 4, 1, 마이너스 6. 자, 요거, 조리제법을 써갖고, 인수분해를 봅시다. 1이면은, 5, 되네, 그죠? 1, 1은 1, 5, 5, 6, 6, 0, 되죠,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되죠? 자, 첫 번째, x 마이너스 1이 최대 공약수라 그러면은 x는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3 플러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k 이거 0 0 되죠? 0이 돼버리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로 됩니다. 되죠? 이건 되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k 값을 못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 돼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x 마이너스 1 제동력수 되고. 자, x 플러스 2. g가 x 플러스 2일 때 해봅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8, 3, 24. 네, 플러스 4k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K는 제로 돼야 되죠. 그러면은 4K는 일단 사라지고 3K는 자, 이항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6, K는 마이너스 12. 자, 이거 하나 나왔죠, K는. 맞아.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X 플러스 3. 그럼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죠. 그러면은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1. 맞죠? 3, 3, 9, 9, 3, 27. 37, 22, 81 맞죠? 81. 그 다음에 플러스 9, 9K,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K는 0이 돼야 되죠? 이거 사라지네,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108이잖아요. 이거 0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자, 됐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찾아냈고, 또 이것도 찾아냈죠. K는 마이너스 12일 때, 그죠? 플러스 뭐, 이거, 이게 제곱분수 되겠네. 일단 해봅시다. K는 마이너스 12일 때. 자, 요거를 완성합시다. K는 마이너스 12면은 3x3제곱, K는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5x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이 되죠. 그럼 일단 3으로 다 묶으면은 3x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12. 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죠? 이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14, 6, 마이너스 12, 제로 되죠. 그럼 x 플러스 2, 3 붙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죠. 정확하게 나오죠. 원래 이거 인수분해 했던 그 결과가 비교해갖고 최대공약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 2차식이네, 그죠?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2차식 A는 했죠, 그죠? AB의 최대공약수는 X 플러스 1이다. 그럼 A는 A, X 플러스 1로 두고, B는 B, X 플러스 1로 둡시다. 물론 여기서 A, B는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 자, 그 다음 읽으면 BC의 최대공약수는 B는 X-2. 그 다음에 C도 X-2. 자, 이렇게 되는데, 최대공약수는 C는 모르니까 이거 C로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X-B가 지금 요 X 플러스 1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데 X-1 했으니까 B는 X 플러스 1이 되겠네. 무조건. 그죠? 되죠? 그럼 C는 자리를 두개 두고. 됐죠? 물론 C하고, 이것도 적어놓을까요? C하고 X 플러스 1은 서로 속이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게 되면 AC의 최소 공배수. AC의 최소 공배수. 자, 요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러면은 1, 1, 1은 1, 3. 안 되고 2, 2, 1은 2, 4. 2, 4, 8. 2. 2, 1은 2, 4. 2, 4, 8. 3. 2, 3은 6. 제로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있고, x 마이너스 2 있고, x 플러스 3이 이게 g가 되겠네. 그죠? a씨의 최소 공배수 1이 될 g가 됐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되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되네. A 물어봤죠? 요거죠? A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뭐 이렇게 적으시든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1로 적으시든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구하여라. 그죠? 가, n은 60의 약수이다. 60의 약수. n은 b가 3대 7인 두 자연수의 합이다. 이거는 하나를 뭐 3k로 두고 하나를 7k로 둡시다. 자, k는 자연수겠죠. 그럼 이거 합을 했을 거죠, n은. 자, 이 합을 하게 되면 3k 더하기 7k를 해서 10k가 되죠. 그럼 n은 뭡니까? n은 10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60의 약수를 했으니까 n이 될수 있는 거는 10, 20, 30, 1, 2, 3, 그 다음에 60. 자,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n의 약수의 개수는 6이다. 그러면은 10 같은 개는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이니까 2 곱하기 2는 해서 4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은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러면 3 곱하기 2하고 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연수에는 20이 되죠.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해서 8이 됩니다, 그죠? 60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는 12가 되죠. 이 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 당식 A, B가 있죠. 그러면은 A를 AG, B를 BG라 줍시다. 물론 여기서 A, B는 서로 소가 됩니다. 자, 요거 보이죠? 자, 여기에 각각 대입을 해봅시다. A 대신에 AG를 넣고, 그다음, 물론 여기 G 최대공약수입니다. AG 마이너스 BG X는 3, B가 BG 이렇게 되죠. 7을 다 약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B X는 3B가 됩니다. 자, 요거 최소 공배수가 요랬죠, 그죠? AB의 최소 공배수. 그럼 L은 A, B, G가 되죠. 그럼 저걸 조리제법 써봅시다. 1. 쓸 필요 없나? 지금 X를 묶이죠? X를 묶입니다, 그죠? 묶이니까 X를 먼저 묶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셋 중에 하나가 g가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g가 x를 해봅시다. g가 x라 해보면은 a 마이너스 b를 정할 때둘 중에 하나가 그죠? a고 b가 되겠죠. 서로소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3, 그럼 요거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x는 3.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놓은 게 x 마이너스 2라 했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되면은 5x는 되고 안 맞죠? 이거랑 같지 않죠, 그죠? 물론 만약 B 쪽이 이쪽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걸 처음에는 AB를 했는데 여기가 AB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X-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X는 3 B가 해당되는 게 X 플러스 3 되겠죠, 그죠? 저기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5X가 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안 되고 G는 X는 안 되고 G는 X 플러스 3이라 합시다.
자, x 플러스 3이라 그러면은, 자, 요걸 a, b, 그죠?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고, x 되고, 그 다음에 3,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요거는 2x가 되죠? ex는 3하고 x 마이너스가 되죠. 자, 요것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합시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1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3x 1이 되죠. 자, 이거 다르죠, 그죠? 세 번째 d는 x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자, x 마이너스 2면은, 자, 이거 a고 b라 하면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x는 3,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아, 이것도 다르죠. 이 마이너스 3x하고 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a라 하고 이를 b라 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x 붙고, 그 다음 3, 그 다음 b가 되는 게 x잖아요. 이거 성립하죠. 그래서 g는 x 마이너스 2가 되죠. g가 x 마이너스 2면은 a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요거였죠. 요거니까 x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x 플러스 3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조죠.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그죠? 전개를 합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u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두 2차 당시 AB의 최대 공식수 G와 최소 공식수 L에 대하여 LG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는 AG라 하고 B는 BG라고 합시다. 물론 A하고 B는 서로 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요거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하게 되면은 1, 1은 2, 1, 1은 2, 2, 1 되죠? 딱 된다, 그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 LG 같은 경우에는 a, b, g 제곱이 되죠. 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최대공식수 g는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b 같은 경우에는 g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b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죠. g가 이렇게 구현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x 플러스 1 적어놓고, 그죠? x가 되겠죠. 이렇게 정해지죠. 승립할 때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죠. 그럼 a 요거 먼저 전개해야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x, b는 요거죠. 마이너스죠. x 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x 플러스 1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두 2차 당식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x제곱으로 시작될 거고, b도 x제곱 시작되겠죠? 자, ab의 최대공약수를 가로로 나타내고, ab의 최소공약수를 대괄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를 또 정해놓게 되겠죠? a, g, 그 다음에
B를 B, G. 여기서 A, B는 서로 씁니다. 해놓고, 자, A 플러스 B니까 A, G 플러스, 그 다음에 BG 하고 AG 마이너스 BG죠. 자, 이거는 A 플러스 BG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G가 되죠. 세대공정 수를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세대공정수니까 이건 G죠. 자, 이거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두 개는 서로 써줘, 그죠? 그래서 이거 G가 됩니다, 그죠? G는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G는 구했고, 그 다음에 AB의 최소공배수를 AB를 하자, 이래놨죠, 그죠? 요거, 여기서 이제 해야 되죠? 이걸 갖고 오면은, 자, 이거는 A 플러스 B, G가 되겠죠. 그 이거는 A 마이너스 B, G가 됐죠. 자, 이것의 최소 공배수는 A 플러스 B. 자, 이거 어차피 서로 써니까. 그래놓고 G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두개 서로 써죠. 서로 써야 됩니다. 자, 는 이거죠. 요거니까 1, 2, 2, 3. 마이너스 붙이겠죠. 4하고 마이너스 3. 이거는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3. 됐죠? 자, 그러면은, G는 지금 2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죠? G.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X 플러스 2잖아요. 서로 소가, 이렇게 곱했는데, X 플러스 2란 말은, 자,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는 서로 소잖아요, 그죠? 서로 소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일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이차 다항식인데, 요 A 같은 경우에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X제곱이 돼갖고 1이 되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럼 이두 개를 합했을 때, 그죠? 1이 나올 수는 없죠. 아, 그래서 A 플러스 B가 X 플러스 2가 되고, A 마이너스 B가 1이 되겠네요. 서로서로. 아, 이런 게 조금 중요하네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이제 더해봅시다. 더하게 되면 연립을. 그럼 이 A는 X 플러스 3. 그럼 A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빼봅시다. 빼게 되면은, 그죠? 빼게 되면은, 2b는 x 플러스 1 되고, b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 여기, 뭡니까? 이거 우리 요구가 되잖아요, 그죠? 일단 요걸 구해야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였죠?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여기에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최소 공배수를 했을 거죠. 요거 구하려면 그러면 ABG가 돼야 되는 거죠. G가 돼야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B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그다음 G는 2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전개하는 일만 남았네. 요거 전개합시다. 이거 먼저 이렇게 전개하면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1x. 요거 전개하면은,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3. 그리고 2x 마이너스 3 되죠. 4분의 1 x제곱 플러스 이거 하면 x 되죠. x 플러스 4분의 3 2x 마이너스 3. 자, 는 2x 먼저 곱하게 되면 쭉
2x를 곱하면은 2분의 1x 3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2분의 3x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2분의 1x 3제곱 그다음에 이거는 4분의 8, 4분의 5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x 그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죠. 자, 우리가 구하자는 건4 가로 열고 a, b 요거죠, 그죠? 살다 곱하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다항식 a와 b의 합은 모두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다. 이은 AB의 최소공 개수는 1이 되어 있다. 이거 조리접수 봅시다. 1, 마이너스 6, 14, 마이너스 15, 6. 1, 1은 1, 마이너스 9, 5. 1, 1은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9. 1, 9는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1은 2, 6, 2. 2, 1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 6, 0, 이렇게 되죠. 안 되죠? 그럼 이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또 다른 조건이 요거 봅시다. 요거는 a, b분의 1이, 자, 요 우변, 요 통분합시다. AB, B-A가 되죠. 같으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B-A가 1이 돼야 되네. 자, 두 개, 뺀 게, 그죠? 두 식을 뺀게 1이 된다는 말은 X제곱, X제곱 이렇게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뭔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짝을 지내줄 수밖에 없네. 한쪽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면은 다른 쪽은 요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제거되면 상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뺀게 1이니까 여기가 b가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겠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합을 그렸죠, 또. 상관은 없었네, 그죠? 어쨌든 합을 어차피 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해서 이게 b가 되고 이게 a가 돼야지만 뺐을 때 1이 되잖아요, 그죠? 합을 구하게 되면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됩니다. 두 이차식에 대하여 더하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 보면은 3, 1 되고 마이너스 하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ax 더하기 bx는 x 플러스 3 2x-1이죠. 최소공 배수가 1이 나와있죠. 최소공 배수. 그럼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보자. 2, 2, 1은 2, 4. 2, 4, 8. 2, 1은 2, 4. 2, 4, 8. 3, 2, 3은 6. 0, 1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x-2. 요거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자, 이게 뭐라고? 이게 ax, bx 최소공 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공통된 게 보이죠? 자, 두개 됐는데 x 플러스 3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abg 형태 될 건데 공통된 게 보이죠? 그럼 이게 g겠네. g는 일단 x 플러스 3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g, 한쪽을 이제 정할 때, 한쪽이란다. 뭐 정할 때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일단 정해놓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합이 2차죠? 합한 게, 그죠? 그러면은 2차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전개하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됐죠? 합하면은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되죠? 이거 합하면 더하기 하면 됐습니다.
그래 놓고 A1, B1. 자, 어느 것이 어쨌든 1씩 넣었네. 그죠? 그래 놓고 절대값이잖아요. 그래 아무 때 1을 넣으면 되네. 둘 중에 하나를 A를 잡고 B를 잡아갖고. 그죠? 1을 느끼면 되네. 그럼 1 넣읍시다. 1 되고, 여기 1 넣으면 1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은 4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16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을 표해 2 또는 5를 임으로 넣었다. 이래놨죠. 그 수의 합이 될수 있는 것은? 자,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네. 첫 번째, 2를 n번째 넣게 되면은 5는 16-n번을 적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합은 2n 더하기 80-5n. 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80이잖아요. 그죠? 물론 n은 1, 2, 3, 4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n은 1 넣으면은 77, n은 2를 넣으면은 74, n은 3을 넣으면은 7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4를 넣으면은 11을 빼니까 8. 68. 지금 3씩 빠지죠? 그죠? 그러면 뭐65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65, 62쭉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보니까 3씩 차이 나는데 이거 보니까 63 같은 경우에는 나눠 떨어지죠? 이거 보세요. 62, 이거 63. 딱 이렇게 생각되죠. 요거는 66 하면 1. 아, 요것보다는 66일 때65 되잖아요. 그죠? 63일 때62 되고,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은 3의 배수보다 하나 작죠? 3의 배수는 그럼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63에서 하나 작으면 62가 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자, 3의 배수는 48 되죠? 하나 작으면 47 되고, 이거 안 되겠네. 뭐,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규칙을 좀 찾는 겁니다. 이런 쪽 조금 헷갈리죠. 근데 두 번째 방식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5를 n번하고 그 다음에 2를 16-n번 적어놨다. 그럼 이거는 합은 5n 플러스 32-2n 는 해서 3n 플러스 32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3하고 n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2를 고칠 수 있죠. 맞죠? 이거를 32를 30 더하기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3의 배수에, 그죠? 2가 된 거죠. 더하기 2가 된 겁니다. 나머지가. 그러면, 그 뜻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 뜻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는 소리가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떤 것을 택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그죠? 조금 난이도가 조정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항식 mx가 두 다항식의 공약수일 때, 그럼 fx는 공약수니까, 그죠? mx 적어주고, 일단은. 적어주고, 요거 뭐, a, B를 합시다. 물론 요 AB는 서로 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기울어 보게 되면 fx-gx, fx-gx는 m a-b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b m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 mx는 약수가 되죠, 포함됐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은 바로 이제 곱해 볼게요. 곱하게 되면은 m x 제곱 a b 1이 되죠. 약수 맞죠? 그 다음에 d가 mx는 gx a 그 다음에 mx 아 gx는 b죠. 여기 이렇게 되면 a 분의 b가 나오죠. 이거 서로 소잖아요. 그죠? 의 약수이다. mx 안 되죠. 이거는 d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다음 도항식 AB의 최대공개수를 G, 최소공개수를 L이라 합시다. 이거 A, B의 최대공개수 G를 구할 수 있죠. G는 2X-1 하고, 그 다음 X 플러스 1 있죠. 그 다음 L은 다 적어야 되죠. EX-1, 이건 제곱, 제곱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X-2가 되는 거죠. 근데 G분의 L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G가 EX-1, X 플러스 1 되고, L은 E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2가 되죠. 그럼 EX-1은 하나 제거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나 제거되고, 이거는 이거 됐죠?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3X 세제곱이죠. 자, 결국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A3란 말은 각 상수하고 계수의 합을 말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때는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죠. 물론 다 정결했어도 됩니다. 이 x는 1을 대입하면은 각 계수의 종합이 나옵니다. 그럼 1을 넣게 되면은 앞에 여기 1 넣으면 1 되죠. 그 다음에 2 되고 요거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분수이 기하 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1보다 크고 1990보다 작은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그죠? 자, 저 n제곱 플러스 7. 좀 고쳐봅시다. n 이랬죠? n제곱 플러스 4n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6 되고, 23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는 n 마이너스 4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23이 되죠. 자, 그러면 기하 분수가 되지 않도록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n 플러스 4가 23의 배수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두개 공통된 약수가 그죠 1 위에 가지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기하 분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4가 23의 배수란 말입니다. 그럼 23의 배수란 말은 n 플러스 4가 23, 46 이렇게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또 나눠봐야 되겠죠? 8, 3, 24. 8, 3, 24. 이걸로 8, 2, 16, 18. 150, 6, 3, 18. 이러려고, 6, 20, 23, 12. 12가 남죠, 그죠? 자, 23의 배수로 나누어 뜨는 12 모자란 수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1990에서 12를 한 수겠네. 그러면 8, 7, 1978. 자, 이게 23의 배수겠네. 여기까지 가네. 자, 이거 한칸더간 거는 23을 더하게 되면은 1, 0, 0, 2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쭉 되고 1보다 크고 199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지금 86개죠, 그죠? 86개입니다. 자, 4를 빼게 되는데 이건 지장 없어요. 4를 빼더라도 지금 넘어갔고 n은 했을 때, 그죠? 4를 빼게 되면 19 되고. 그 다음에 42 지장 없습니다. 1보다 크고 1990보다 작은데, 근데 요까 요것도 괜찮죠. 요까지 쭉 갖고 요까지 86개인데 1974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4를 빼면 얼마 됩니까? 7, 9, 9, 1997이죠. 1990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개수랑 이거 개수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86개가 됩니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구하라 했죠.
n은 65 약수이다. n의 b가 3대 7이다. 그러면은 하나 3k. 그 다음에 7k를 두게 되면은 k는 자연수. 자, 두 자연수의 합은? 그럼 n은 10k 되죠, 그죠? n은 그러면은 10의 배수죠. 뭡니까? n은 60의 약수를 했죠, 그죠? 그럼 n은 10의 배수에서 60의 약수는 10, 20, 30, 60이 있죠? 여기서 약수에서 8개죠. 8개니까 10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2는 4가지 4개가 되고,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3 곱하기 2는 6개 되죠. 30은 3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그러면 2의 세제곱에서 8이 되네, 그죠? 자연수 n은 그러면 30이 되죠. 답이 되고, 자, 60도 하게 되면은 이거는 6 곱하기 10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개가 되죠. 그다음 n은 30입니다. 두 2차 당시 fxgx가 f1, g1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 모든 x에 대하여 있으니까 x는 2를 대입하면은 0은 3g2가 되죠. 거기서 g2는 제로 되고, x에 대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은 제로 되죠. 그럼 f 마이너스 1은 제로 되죠. 그죠? 그러면 gx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2를, 그죠? 이거 인수로 가지게 되고, 요거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되죠. 자, 2차 당식이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일단 2차 당식이, 자, 이거 놔두고, 그다음에 fx와 gx의 최소 공배수 이랬죠, 그죠? 최소 공배수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조리 잡습니다.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 1은 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2, 2, 4, 8, 3, 6, 0. 자, 뭐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나왔죠, 그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됐죠? 나머지가 abg니까, 그죠? 요 x 플러스 3 돼야 되죠, 그죠? 여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F1 더하기 G1. 그러면 F1, 일단 1로면은, F1 더하기 G1, 1로니까 2하고 4. 더하기 1로면은, 마이너스 1하고 4입니다. 8 마이너스 4는, 4가 됩니다. 양의 정수 AB에 대하여, 그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거죠. A를 5로 나누면 2가 남고, 그럼 A는, om 더하기 2로 나타날 수 있는. 근데 자, 이 m은 2가 남는 건 2가 될 수도 있잖아. 5로 나누면 2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은 뭡니까? m은 0도 돼야 돼요, 그죠? m은 음이 아닌 정수라면 0, 1, 2, 3, 4, 1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a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 3이 남을 때 a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은 3이 남을 때, 그럼 이건 5n 해야 됩니다. 더하기 3. n은 이것도 나눈 거 음이 아닌 정수겠죠, 그죠? b를 5로 나누는 나머지 거니까 b로 좀 통일을 해줘도 되죠? 그럼 a 대신에,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로 뿅! 대입하게 되면은 om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더하기 2 제곱 플러스 b는 on 플러스 3. 전개를 하면은 25m 제곱 플러스 20m 더하기 4 더하기 b는 5n 더하기 3이 되죠. 자, b만 남기고 좌변하고 우변으로 다 넘기게 되면은 5n, 자, 5n 하나 있고, 그죠? 이거 넘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m 제곱 마이너스 20m
M이 됩니다. 자, 이제 되죠. 자, 그럼 이거 좀, 이거 O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죠. O로 나눈 나머지. 자, 이거 좀 잘해야 된다. 이 O로 나눈 나머지를 할 때, O로 묶게 되면은, 지금 보이죠, 이거. 이거는 보이잖아요. O로 됩니다. O,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에 M부터 적어야 되겠죠. N, 마이너스 5, M, 제곱, 마이너스 4, M, 되죠,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마이너스 1 해갖고, 이거 마이너스 1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5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요거 나올 수 있는 거0 나올 수 있고,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음수는 안 됩니다, 그죠? 음수 안 나오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고쳐야 되죠? 자, 잘 보세요. 5, n 마이너스 5, m 제곱 마이너스 4m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자, 요런 식으로 딱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5,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양수해줘요. 요5 빼기 1을 하면 4가 되죠. 그죠? 4대죠? 그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n 마이너스 5 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머지가 플러스로 됐잖아요. 그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 과정이. 그러면은 5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 4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다음은 A와 B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집앞 정류장을 지나서 박물관으로 가는 버스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집 앞에서 버스를 탄 후죠, 그죠? 자, 그러면은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간격, 얘는 13분 간격이고, 집에서 박물관까지 20분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집앞 정류장을 10시 15분에 지나네, 그죠? 그럼 10시 15분에 탔으면은 박물관에 10시 35분에 도착하죠. 20분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시 14분에 했으니까 박물관에 도착하는 시간이 34분 걸리니까 10시 48분 되죠, 그죠? 예, 도착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요 B는 있죠, B는 13분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죠? 13분 간격. 그러면은 이전에 딱 보면은 10시 35분에도 한번 도착해 있겠네. 그러면 이때는 만나네, 그죠? 10시 35분에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그죠? 10시 35분 이후로, 그죠? 계속 박물관에 동시에 도착하는 것을 따져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10분 간격이고 13분 간격이니까 이두개 최소공개 수거하면은 130분 간격으로 만나겠죠, 그죠? 자, 이거는 2시간 10분이죠. 자, 이거 10시 35분, 자, 10시 35분에서 2시간 10분을 더하게 되면은 12시 45분이 되고 2시간 10분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10분을 더하면은 2시 55분이 되죠. 1시간 3시 사이. 그러면은 이거죠. 2시 오후 2시 55분에 박물관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다음은 세 자연수에 대하여. 자, ABC 순서대로 되어있죠, 그죠? 그럼 뭐, A가 뭐, A가 0부터 크고, 그죠? B가 0부터 크고, C가 0부터 큰 거죠? 세 자연수 ABC를 갖고 2로 나눈 나머지는 이랬는데, 자, 그럼 이거는 A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눠서 LMN, L 플러스 P라 둘게요. 그 다음에 B를 ELMN, M 더하기 Q라 둘게요. 그 다음에 C는 LMN, EN, PQR 이렇게 될게요. 자, 이거 L하고 M하고 N은, 자,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거?
제일 작은 거 a가 제일 작잖아요, 그죠? 1이라 생각해 볼게요. a가 1을 했을 때 el 더하기 p 같은 게 일어나는 나머지를 이렇게 했을 때뭐1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1. 1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l은 0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lmn은 음이 아닌 정수 이래 됐죠. 그래야 0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을 만들 수 있지. 제일 작은 거. 됐죠? 그 다음에 PQR은 0 또는 1이겠죠. 그러면 ABC를 각각 2로 나눈 나머지는 0하고 1 중에 홀수계니까 0, 0, 1, 0, 0, 0, 뭐 0, 1, 0이라니까 적어도 두 개는 같겠죠. 나머지 같습니다. 이 중, 이제 나머지 같은 두 수를 만약에 AB를 합시다, 만약에. AB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B 플러스 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자, B는 EM 더하기 Q고, A는 EL 더하기 P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M 더하기 Q고, 마이너스 EL 마이너스 P가 되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같은 두 수를 AB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Q하고 지금 P가 같잖아요, 그죠? 이 되면은. 그럼 이거 사라지죠, 그죠? 이거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2 앞으로 나오죠, 그죠? 2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M-L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이거 두개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2p를 하게 되면은 2p 두개 q가 p니까 요 2p라 해서 계산하면 더하기가 한 거. 그다음 또 이것도 2로 묶으면은 m 더하기 l 더하기 p 되고 이래나오죠. 그럼 2 곱하기 2 이거 4가 되죠. 4. 4 m 마이너스 l m 플러스 l 더하기 p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는 4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4의 배수가 일어났죠. 왜냐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이 4의 배수니까 전체도 4의 배수가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읽어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생각해보셨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거 a 같은 경우에는 lmn. 자, k 안 했죠? 3k 더하기 s라고 해봅시다. 3으로 나눈 수 a를 갖다가 이걸 만약 제곱을 하게 되면은 9K제곱 플러스 6KS 플러스 S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3으로 묶으면은 3K제곱 플러스 2KS 더하기 S제곱이 되는데 지금 S 같은 경우에는 뭐뭐 있습니까? S는 0하고 1하고 2죠, 3으로 나누기 때문에. 물론 K는 또 뭡니까? K는 음이 아닌 정수겠죠. 음이 아닌 정수. 그죠? 그러면은 0하고 1, 2인데 S제곱이 될수 있는 건뭐 있습니까? S제곱은 0, 1, 4가 되잖아요. 그죠? S제곱은. 그러면 이거는 0 또는 1 되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또 0하고 1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을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거 0 또는 1이 되겠죠. 그죠? 0 또는 1.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 중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것이 적어도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적어도 두 개가 있단 말은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게 한번 해봅시다. 같은 게. 이게 만약에 B제곱하고 A제곱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3의 배수꼴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뒤에 이거 3의 배수가 곱해서 전체가 뭐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역 4의 배수고 3의 배수니까 1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 답은 적어도 2개, 또0 또는 1. 그래서 3번이 됩니다.